안녕하세요. 행복나눔 지킴이의 손자희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최선자 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는 최선자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에서만 생활하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시고 계십니까? 그나마 사회적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복지관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을 위해서 1986년에 개관하였고요. 서울시로부터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법인은 1968년 보건복지부 2호 사단 법인으로 설립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진 법인인데요. 네. 저희 법인 또한 발달장애인과 가족, 그 이상의 힘이라고 하는 미션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에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요. 네. 그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로 현재까지 31년을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경험을 보니까 네. 1990년에는 주로 조기 교육과 특수 교육 쪽에 제가 관심을 가지셨고요. 예. 2000년도에는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고용 창출에 그리고 2010년도에는 발달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네. 또 학령기 이후에 단절없는 복지서비스,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1인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을 지닌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런 키워드로 주로 저희들이 주요 사업을 진행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2020년도에는 단연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언택트 사업을 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정말 올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였는데요. 이 코로나19의 위기 상황 속에서 복지관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고 좀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가 2월 24일로 기억합니다. 네. 2월 24일 첫 휴관을 할 때는 길어야 2주? 그쵸. 정도면 이상이 종료될 것이다. 네, 라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길어질 맞습니다.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벌써 8개월이잖아요. 2020년을 다 잡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휴관, 또 부분 개관, 네. 또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면서 지내왔던 것 같고요.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우왕좌왕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코로나 상황에 저희가 가장 긴장되었던 때는 신림동에 이제 어떤 교회가 예. 확진자가 10여 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신림동에 있는 그 소재하고 있는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이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바로 복지관이 신림동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굉장히 좀 위기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복지관의 이용자분들을 살펴봤더니 네. 세 분이 그게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요? 한 분은 언어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신데 언어치료의 원장님이 그 교인이었고 네. 또 저희 복지관의 직원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또 교인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굉장히 민첩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 확진자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네. 만약에 복지관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어지면 그 2주간을 완전히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음성 판정 나오기까지 이틀 동안은 제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다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모두 음성 판정 받아서 네.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정말 이 부분적으로 또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인데요. 지금까지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는 혹시 영향이 따로 없으셨나요?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코로나 상황에서 행정력으로 휴관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면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한 200명 정도가 이용하시는 대단히 규모의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규모로 하거나 혹은 1대1 사업만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자장의 당사자분들은 집에 있으시니까 대부분 체중이 늘어나시고 또 24시간 돌보시는 가족분들은 체중이 점점 빠지시는 역적인 관계가 발생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이라든지 이렇게 소규모로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복지관에서도 약간 인력적으로 좀 힘드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나요? 인력보다는 공간이 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한 10평 정도 공간에 기존에는 6, 7분이 계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되다 보니까 3분, 많게는 3분, 사이즈 거리가 2m이잖아요.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게는 3분, 적게는 2분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으니까 일주일에 2번, 혹은 짧게는 한 번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돌보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힘드셨죠. 그럼 이제 지금은 좀 이 적응이 돼서 어느 정도 이 사업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이번 주 12일부터 10월 12일부터 사회적 1단계가 되면서 50인 이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전체 이용인분의 한 50%에서 60% 정도 나오고 계셔서 일주일에 많게는 3번 정도 복지관에 나오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럼 이제 또 복지관에서 정말 많은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원래 진행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복지관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다 사정이 다를 것 같고 또 그 서울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50곳이 있는데 그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또 그 환경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중점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활동에 일단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전적 행동을 지닌 발달장애인 참여하는 챌린지2 사업. 세 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인 동작부의 행복하기라고 해서 동행이라고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을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활동, 그리고 챌린지2, 그리고 동행서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차근차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평생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평생 활동은 어떤 활동인가요?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평생 활동이라기보다는 평생 교육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교육이라는 말을 저희 복지관에서는 가능한 쓰지 말자라고 했던 이유가 발달 장애인의 특성 자체가 지적인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분들은 평생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 장애 특성이 인지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강조를 하다 보면 항상 피교육자 입장이 놓여지게 됩니다. 저희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평생 활동이라고 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발달장애인 경우에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비장애인들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모든 발달장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복지는 다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내가 복지 서비스를 찾아가거나 복지 정보를 많이 획득해서 복지기관에 본인이 연락해야 되는 그런 신청주의다 보니까 장애가 무겁거나 혹은 복지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인 경우에는 단절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밖에 없습니다.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보를 찾기가 쉽지가 않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복지관에서는 평생활동으로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50대 반들을 위한 반을 개설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 반 구성을 장애가 가벼우신 분들은 가벼우신 대로
또 장애가 무거우신 분들은 무거운 대로 반을 구성한 적도 있었었는데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20대는 워낙 에너지가 활발하시고 넘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활동을 이분들을 에너지를 좀 소비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등산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트랙도 뭐 뛰게 한다거나 이런 반면에 좀 신체적인 게좀 중점적으로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에너지가 워낙 넘치시는 젊은이시잖아요. 그런 반면에 40대, 50대 발달장애인분들은 체력적인 저하도 있으시니까 천천히 걸어야 되시고 식사하시고 나시면 조금 주무시기도 하셔야 되고 또 트로트 부르시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반을 저희가 연령에 맞춰서 반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하루를 복지관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또 재미있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제가 늘그 고민하면서 반을 구성했습니다. 정말 이 평생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평생 활동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달장애인 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많은 애정이 있다는 것이 또 느껴지는데 이뿐만 아니라 도전적인 행동을 지닌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챌린지 2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챌린지 2라는 프로그램이 왜 2가 됐나요? 챌린지 2 사업은 서울시가 2017년 7월에 첫 번째로 정책적인 제안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2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도전적 행동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전적 행동이라면 기존에는 문제 행동이라는 말을 또 많이 썼었는데요. 단순히 뭐 문제 행동이 전부 다 도전적 행동은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뭔가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강도, 빈도, 기간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떤 그 기준을 잡는데요. 강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본인의 뺨을 계속 때리는 행동을 하는데 가볍게 때리는 거는 귀엽잖아요. 그런데 그 뺨을 때리는 강도가 너무 세게 때려서 얼굴에 상처를 낼 정도로 세게 때린다. 라고 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도전적 행동의 범주가 들어갈 거고요. 빈도라고 하면 가끔씩 한두 번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차례 1분 안에 여러 번을 때린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것도 도전적 행동이 될 거고요.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하루 정도만 한다 그런다면 도전적 행동이 아닐 텐데 그 기간이 3개월, 6개월 정도 돼서 얼굴이 시커멓게 멍이 든다라고 한다면 도전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도전적 행동은 교통을 보시면은 타인을 향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완전히 잡아챈다거나,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아나운서님께서 목걸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개그리도 하고 계시고, 근데 저희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가난한 액세서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전적 행동하시는 분들이 그 반짝거리는 그 귀걸이를 보고 잡아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잡아채다 보면 잘못하면 귓볼이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목걸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남을 해할 수 있는 폭력을 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를 치거나 딱딱한 물체에 머리를 계속 박는다거나 혹은 상처가 났는데 계속 손을 뜯는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모니터 같은 거라 컵을 다 던져서 부순다거나 이런 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유물의 심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도전적 행동 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한 공간에 10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룹 행동이잖아요. 서비스 자체가. 근데 이분들이 계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계속 뭔가를 가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분들도 싫어하실 테고 서비스 현장이 평범하지가 않으시잖아요.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 당신은 지금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제외시켰던 거죠. 그런 분들이 그럼 집에 계시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심각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2017년도에 처음으로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챌린지 사업을 하게 사업이라고. 되었고요. 2라는 이야기는
당사자도 이제는 이 뭔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의사소통이다 라는 거죠. 뭔가 그분이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나도 의미 있는 의사소통이 하나의 도구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도 장애 당사자도 뭔가 도전하는 행동인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주는 저희들도 아, 그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서로 파악해보자 라고 네. 하는 쌍방이 서로가 역동적인 관계에서 인연 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쌍방향이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챌린지 투라고 네, 불리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좀 궁금했던 점이 도전적 행동을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의도가 있나요? 의도라기보다는 그 기능이 도대체 뭘까? 왜 네. 도전적 행동을 할까라고 네. 하는 그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전적 행동을 하는 당사자도 힘들잖아요. 네. 네. 근데 모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존재물은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거나 자기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힘든 상황을 그럼 왜 할까를 보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관심 행동이 아닐까라고 그 기능이 하나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과제를 회피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어머니가 혹은 직원이 뭔가를 하라고 했을 때 하기 싫잖아요. 예. 싫으면 저희들은 아 이거 하기 싫다라고 언어로서 의사소통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은 적절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를 친대거나 상대방을 해할 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표현에 좀 서툴기 때문이겠네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네. 봐야 되겠죠. 예. 그걸 저희가 이제 대안행동을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대부분 아이들도 장난감이 갖고 싶으면 네. 바닥에서 막 뒹굴고 그쵸. 그러잖아요. 저희 부들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먹고 싶거나 혹은 또 물을 마시고 싶은데 어떻게 의사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뭔가를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부 다 이건 다 추측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스스로 즐거워서 예를 들면 저희가 놀이공원에 가서 저희는 제트스키 같은 걸 타잖아요. 네. 자기 자극을 위해서 이분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극을 얻을지 못하기 때문에 뜯다 손톱을 뜯게 되면 그 미묘한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희들도 보면 미묘하게 뭔가 머리카락을 뭐 이렇게 뽑는다거나 그런 네.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처에 딱지가 앉으면 딱지를 맞습니다. 또 떼고 싶은 욕구도 있고 아프면서도 미묘한 그 자극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도 그러지 않으실까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에는 뭔가 질병으로 인한 것도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발달장애인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행동을 관찰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들이 보다 더 바람직한 사회에서 인정될 수 있는 행동으로 뭔가를 학습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챌린지 2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도전적인 행동을 지닌 발달장애인 분들이 또 따로 있는 것이죠.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아, 모두는 아닙니다. 아주 소수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시고 있고요. 특히 지적장애보다는 네. 자폐성장애인이 훨씬 더 많이 도전적 행동을 하시고요. 네.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한 분을 이해하는데 최소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해한다기보다는 아, 저분이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라고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능을 파악하는 데에서 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네. 이 사업에 또 의미 있었던 부분은 기존에는 스텝 직원 한 명이 발달장애, 다수의 발달장애, 최소 10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사업은 직원 한 명이 도전적 행동하시는 분 두 분을 1대2 소수의 인원을 지원하니까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으로 넓은 공간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소규모 인원이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 그 지적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들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넓은 공간에 있으면 조금 직원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배웠던 부분은, 넓은 공간에서 소수의 인력으로도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뭔가 이 사랑과 관심, 그리고 또좀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공간이 이 자유로움을 좀 뜻하는 것 그런 것 같거든요. 같습니다. 거기서 오는 그런 편안함이 또 이런 발달장애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해주신 그 중점 사업 세 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동행 사업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 동행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복지 사업은 대부분이 찾아오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복지 서비스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장애인분들은 독특하면서도 섬세한 어떤 욕구가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예를 들면 장애 아이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장애 아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장애인 복지관을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보호자들로부터 내가 내 자녀를 장애로 인정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님들이 또 가족들이 장애인 복지관에 오지를 않으시고 대부분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나 언어치료를 받으시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장애로 인정하시게 되면 장애인 복지관에 오게 되는데, 사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장애로 인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 발달장애 당사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힘드시죠. 저희 분들은 늘 항상 재미있고 행복하신 분들이신데요. 인정한다는 가족들이 정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그런다면 50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쏟으면 굉장히 멋진 인생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100이라고 하면서도 50밖에 사실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낭비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가족분들도 장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가족분들이 훨씬 더 밝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고 계세요. 근데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신청주의다 보니까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복지 서비스를 잘 알지 못한다거나 신청하는 데 있어서 빠르게 신청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기 순서에 자꾸 밀리신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단절 없이 누락 없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또 저희 복지관은 시립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15개 저희가 자치구의 모든 발달장애인을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2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 사업이니까 시립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거고요. 찾아가고 있는 동행 사업은 저희가 동작구라고 하는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작구에 대한 서비스인데요. 동행 사업은 동작구에서 행복하기입니다. 저희 동작구에는 15개 동에 1,131명의 발달장애인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데요. 18세 이하는 230명입니다. 근데 18세 이하에는 전부 다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크게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18세 이상인 901명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정말 복지 서비스에서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동작구에서 행복하기는 저희 뭐 장애인 복지관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동작구에도 이미 장애 관련 서비스 기관이 2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관이 3개가 있고요. 주간보호센터부터 시작해서 보호작업장, 거주시설, 그룹홈, 단기센터, 발달장애평생교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까지 다 있습니다. 이런 22개 기관이 촘촘하게 여기에 지금 있는 15개 동에 어떻게 하면 저희가 복지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가 고민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보건복지부가 지금 커뮤니티 케어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저희 그이 1,131명이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가 태어난 곳에서 쭉 살고 있던 그 삼투에서 어떻게 하면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웃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동주라고 하는 사업은 예를 들면 개 모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동아리를 하잖아요. 그 모임에 바로 이웃에 살고 계시는 발달장애인 분이 그냥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는 네. 자연스러운 모임인 그러면 것이고요. 그러면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모임을 한다. 네. 그러면 제가 동장님 찾아뵙고 동모임을 할 때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니 네. 같이 함께 해주세요. 뭐 김장할 좋네요. 때도 같이 해주세요. 이러는 일이어서요. 네, 네이밍도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좋네요. 아, 재밌죠. 그래서 15개 동에서 네. 그냥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복지 서비스를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을 배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을 위한 배움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손뜨개질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악기도 배우시거든요. 그 모임에 저발달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같이 그냥 배울 수 있도록 네. 계기를 마련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 거북하게 생각하시다가 뭐 만나보니까 이야기도 되고 네. 재미있고 또 바로 이웃에 사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웃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동행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함께 한다는 의미로 동행, 지금 그 네이밍 자체는 동작구에서 행복하기의 줄임말이긴 하지만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의 그 동행의 의미도 당연히 굉장히 네, 네. 잘 적용이 된 그런 사업 같은데요. 이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사업이 많아질수록 제 생각에는 이 장애인식 개선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비장애인 분들은 좀 반응이나 그 호응도는 어땠나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제 마을 주민분들은 장애인이어서 거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장애인 분이 거주하시면서 네. 아주 시끄럽게 하신다거나. 뭔가 이웃에게 방해를 주거나 네. 불편함을 끼치게 되면 아무래도 저 뭐지라고 요즘 분들이 자기 생활에 침해받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장애를 이해해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저희가 있으면서 먼저 마을에 비지를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저희가 또 마을에 기여할 수 있을까 네. 또 저희가 고민하게 되어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또 이웃이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또 마을에 또 설명드리고 또 이해 부탁드리고 또 저희 분들이 잘 이사를 가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 그 지역에 사시면서 네. 마트에도 가시고 세탁소에도 네. 가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이미 보호자분들하고는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망을 저희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작구에만 지금 장애 관련 서비스 기관이 22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그 복지 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발달장애 서비스 특징은 가장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평생 지원일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 장애 특성상 인지적인 능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사망시까지 네. 어떻게 하면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냐는 거고요. 네. 다 뭐 아시는 것처럼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소원이 나보다 하루 우리 자녀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소망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그렇지만 뭐 자연의 순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가족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망이, 사회 조직망이 이들이 가족과 가족이 있을 때처럼 네. 편안하게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을까를 아주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하나의 평생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런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여러 서비스 기관이 있는데요. 그럼 이 서비스 기관 간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아주 다양한 기관에서 장애인 복지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발달장애 당사자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네. 예를 들면 나달동을 이분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 나달동은 주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일을 할 거고요. 또 장애인 재진단은 아무래도 동주민센터라든지 의사라든지 병원에서 진단을 하시게 되실 거고요. 통합사례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호작업상에 퇴사를 하셨는데요. 47세 여성이신데 다운 증후군 여성분이세요. 네. 근데 벌써 치매가
와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좀 잘 지원할 수 있을까로 해서 저희가 동작구에 있는 보건소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이 지금 걸음을 잘 걷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보조기구를 또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인가가 고민이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관들을 저희가 연계를 하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하나의 기관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아주 촘촘하게 구성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나라의 제한점은 이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지다 보니 그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가 지금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시설들 간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면 좀 더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보니까 이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힐링팜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계시던데 이 도심 속의 농장이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힐링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 그대로 농작물을 키우면서 지금 말씀하신 건 힐링하는 것이잖아요. 네. 서울 시내에는 사실 그 농지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에 저희가 동작구에서 이 힐링팜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한 부자가 다섯 평인데요. 네. 저희는 지금 여섯 부자를 저희가 구해서 저희한테 주셔서 여섯 가구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들 분하고 가족들이 가서 실제 농작물을 기르시는데요. 어떤 농작물이 있나요? 대부분 쌈채소는 거의 다 하세요. 대부분 저희 분들이 네. 상추, 뭐 고추, 토마토, 최근에는 배추, 호박 이런 걸 하시고요. 네. 거기서 직접 기르셔서 거기서 삼겹살 파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아하세요. 바로 삼겹살이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하루 나들이 겸 나가셔서 하시고 너무 좋네요. 또 흙을 만질 일이 사실 서울에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흙을 만지시면서 또 농작물은 매일매일이 성장하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오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달리 성장 커 나가니까 바로바로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또 키우는 재미가 있겠네요. 굉장히 재미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네. 가족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희 동작구 중에서도 매번 네. 저희한테 이 농지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렸을 때는 저희 놀이터에 가면 흙을 만질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놀이터도 흙이 다 없어져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내에서는 흙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힐링되는 그런 농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또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습득하고 준비하는 체험홈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또 신설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체험홈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장애 특성상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네. 기존에는 뭐 교육이나 고용이나 또 치료라든지 이런 쪽이 중점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의 트렌드는 주거입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 당사자도 가족하고 분리되어서 스스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주거 지원을 할 것인가인데요. 집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이 주어지면 혼자서 요리도 해야 되고 몸도 단장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주택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장애인복지관은 집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립홈이라고 주택을 두 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생활해 보시면서 앞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복지관에 체험홈이 생겼다라고 하는 타이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체험홈에서는 일상생활 훈련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생활하려면 가스불도 잠글 줄 알아야 되고요. 예. 또 지금처럼 쌀쌀하게 되면 보일러도 켜야 되잖아요. 그런 걸 전부 다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직접 설거지도 하시고 화장실 변기도 닦으시고 이런 거 다 직접 요리도 하시고 이 지금 화장실 청소, 바닥 청소, 눈을 네. 청소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생활을 직접 해보시고 여기서 하루 주무시기도 하시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틀을 주무시기도 하시고 네. 그러는 곳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20살이 돼서 자취를 시작했을 때 자취하셨어요? 네, 저는 그냥 두면 먼지가 안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네.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는.
그랬는데 이제 혼자 자취를 시작하고 나니까 가만히 두면 먼지가 또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닦아줘야 되는구나 하고 경험을 해야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체험홈은 발달장애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립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교육을 좀 받고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단계로서 큰 도움을 줄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인분들이 그러면 체험홈에서 체험을 하시고 그러면 자립을 하기까지는 좀 어느 정도 기간이라든지 좀 단계가 필요한가요? 장애 당사자마다 다 다릅니다. 장애 특성이 다 다르시고 네. 또 본인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장애인분들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부모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겠다. 요즘에는 또 집값이 비싸니까 잘 안 나가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보호자분들께서 나는 가능한 나의 자녀와 오랫동안 같이 사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 아니야 나 일찍 독립시키겠다 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시거든요. 그리고 완전한 독립은 사실은 네. 먼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운서님께서도 자취를 하시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을 아시게 되잖아요. 네.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여기에서는 아 이런 독립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체험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네. 이제는 그 독립적인 사항에서 네. 구체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아. 예를 들면 어떤 분은 24시간 도와줘야 될 분도 계시다고 한다고 네. 한다면 어떤 분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가서 아 제대로 잘 생활하고 있는지 냉장고에 혹시 상한 음식은 없는지 정도 네. 봐줘야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돼서 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립생활을 하기 전에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고 자립생활의 후에 또 지원하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빌라일 수도 있고 예. 아파트일 수도 있고 원룸일 수도 있잖아요. 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세팅 상황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가는 거고요. 굉장히 촘촘하게 지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가 그래서 가능한 한 복지 서비스에 늘 말씀드리지만 네.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이런 것처럼 살림하는 거. 아. 사실 살림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저는 전업주부도 하나의 직업으로 완전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살림하는 거, 그다음 상차림하는 거, 그리고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예. 또 지역사회에 가서 마트도 이용해야 되고 그쵸. 또 주말에는 종교생활 하신 분들은 종교생활 하셔야 되고 네. 또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집이 만약에 마련되어진다면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뭐가 있는지 수영장은 있는지 헬스장은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또 가족들 초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요 체험홈에서 한번 생활해 보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가족들도 그렇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택도 알아봐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취를 하면서 좀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아 내가 비로소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좀 자존감도 맞습니다. 굉장히 네, 많이 높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세 가지 중점 사업을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시청자분들께 좀 이 사업은 소개하고 싶다 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관심 가지는 거는 네. 비장애인 여성들은 갱년기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갱년기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약물 접근이라든지 네. 또 TV 프로그램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네. 발달장애 여성에 대한 갱년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잘 못 들어본 거거든요. 그러셨죠? 근데 이분들도 여성이시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에 비해서는 조금씩 빠르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40대, 늦으면 50대 여성 발달장애인의 갱년기를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넘길 수 있을까? 그래서 노인기를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네. 저희 복지관에 지금 현재 간호사분이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몸의 변화, 신체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신체 변화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네. 또 실제 산부인과 진료도
제가 같이 가서 동행하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좀 더 체계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발달장애 당사자분들이 50대가 되면서 치매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뭐 많지는 않지만 현재 저희 복지관에도 지금 남성 한 분이 50대이신데요. 치매를 같이 겪고 있어서 이제는 복지와 보건이 같이 결합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현재는 복지는 복지고 보건은 보건이어서 이 두 개가 좀 접목되어지는 네. 좀 융합된 서비스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네, 정부에도 왜 보건복지부라고 불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건과 복지가 좀 결합이 돼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요. 네. 관장님께서는 앞서서 31년 동안 이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이 세월 동안 또 잊지 못할 여러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어제 제가 순창으로부터 밤을 한 상자를 받았습니다. 예. 저희 복지관에서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20대에 네. 결혼하신 여성 발달장애 당사자이신데요. 네. 남편분도 발달장애인 남성이세요. 네. 그분은 순창에 계셨고 그래서 순창으로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이신데요. 두 분의 발달장애 당사자가 밤농사를 지으셔서 네, 저희한테 작년에도 보내주셨고 예. 올해도 또 밤 농사를 지었다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럴 때 정말 가슴 뭉클 그러니까요. 하고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도전적 행동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복지관에 한 분이 거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네. 자녀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8년 동안 복지 서비스에 서비스를 받지를 못했죠. 도전적 행동이 굉장히 심하신 분이셨고 모든 물건을 다 부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8년 동안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대게에만 계시다가 네.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 복지관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시게 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일가를 복지관에 나와서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그 집에 이제 동생이 있고 부부가 있으신데 10시에 온 식구가 처음으로 같이 잠을 잡았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 정말 뭉클하기보다는 죄송하다. 너무 미안하다. 예. 복지 현장에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분이 아직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복지 현장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 복지관에 그 형이 당사자가 와 있으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동생 세 분이 여의도에 나가셔서 우리 가족들도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를 처음으로 그분이 지금 30세인데요.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식구들도 다른 가족처럼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는구나 이런 말씀 하실 때 네, 정말 뭐 정말 뭐 가슴 아프면서도 네. 아, 참 의미 있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분은 우리 복지관에 오셔서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시고 가족들은 잠시 쉬시거나 또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가 이제 3년 시범 사업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의미가 있어서 많이 확장됐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오,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그 밤 이야기라든지 들을 땐 저도 갑자기 좀 뭉클해서 네. 눈물이 핑 돌았는데, 제가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관장님께서 정말 30여 년이라는 세월은 한 인간이 태어나서 또 어른이 돼서 자립을 해서 나가는 그런 긴 세월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제가
대신 좀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관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이 사회복지에 종사를 하게 되셨어요?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9년에 장애인 등록제도가 실시되어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전급제도는 폐지됐지만 등록제도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장애 등록제도가 89년에 시범사업으로 만들어지면서 발달장애는 지능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신체장애 눈에 보이지만 발달장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장애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장애 등록 제도가 시범사업을 저희 발달장애 복지관에 했었거든요. 네. 그때 임상심리사로 근무를 시작했던 게 이렇게 그냥 31년이나 시간이 훅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복지관에 계속해서 쭉 계셨던 건가요? 저는 송파에 있는 신화재활원이라는 거주시설에서 1년을 근무했고요. 31년 중에 저희 복지관에서만 30년을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조기교육실에 왔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성인이 돼서 오시는데요. 장애 당사자는 성장했으니까 잘 누군지 잘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금방 알게 되겠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반가워하시고 저도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여기 저희 복지관에 계시다가 결혼하신 가정도 있으시고 또 결혼하셔서 자녀를 출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인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나라의 많은 발달장애인분들의 어머니 격이 되시겠네요. 그러고 싶은데 능력하지 못해가지고요. 아우,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요. 가족, 친지, 이웃들하고 다 같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신대방역 근처에 있는데요. 저희 신대방역 근처에 조민미용실이라고 있습니다. 미용실 사장님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복지관에 당사자분들이 가시면 아주 친절하게 머리를 깔끔하게 잘 다듬어 주십니다. 이것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발달장애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분들을 이해하시게 되면 이웃으로 아마 잘 받아들이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멋진 이웃으로 복지 TV를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최선자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행복나눔 지킴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